얼굴에 그늘이 잔뜩 쪘어. 네. 내가 근데 부족하게 사는 것도 아니고, 내가 못 사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얼굴에 근심 그늘이 가득 차 있는지 모르겠다. 내가 신랑하고 살면서도 그렇게 막 신랑이 돈을 못 벌어오거나 나를 때리거나 뭐 그런 건 없는데 부부 사이도 그닥 좋아 보이진 않고. 그죠? 근데 뭐가 이렇게 부부 사이가 뭐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뭔지는 모르겠는데 시끌시끌해. 우리 엄마 얼굴에 그늘이 너무 많이 졌어. 그리고 내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뭐 했나 싶다, 이제 와서. 나이는 젊은데. 내가 뭔가 이뤄놓은 것도 없고, 내가 할수 있는 것도 없고, 할줄 아는 것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고.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걸로 완전 멘붕이야. 대답을 해주세요. 네. 머릿속이 멍하니, 난 뭔가 싶어, 우리 기준님. 난 뭐지? 뭐 했지? 나뭐 해야 되지? 나라는 사람이 없는 걸로 보입니다.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문제가 있어, 남편하고. 마마보이는 아닌데. 뭐라고 해야 되지? 뭐예요, 문제가? 뭐 시댁이 가족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아닌 시댁 쪽이죠, 뭐. 그런다고 우리 기준님한테 못하는 걸로는 안 보여요, 신랑이. 잘하려고 노력은 하나, 이게 이제 저의 의견을 무시한 채 신우들이랑 뭐 뭐든 돈이든 뭐든 그렇게 돌아간다는 게. 차라리 나한테 못하면 이혼이라도 하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재미가 없어, 사는 게, 우리 기준님. 그래서 지금 경제적인 독립을 하려고 시작을 하려고 그러는데, 근데 내가 뭘 해야 네. 될지를 모르겠어요. 내가 네. 뭘 해야 잘할수 있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잘하는 것도 없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멘붕이야. 근데 내가 뭔가를 시작을 할 거면 준비를 하셨어야 되고, 내가 만약에 뭐 식당을 하고 싶으면 식당에 관한 어떤 업종이 있을 거 아니야. 식당도 식당 종류가 엄청 많잖아요. 고깃집이면 고깃집. 내가 거기서 뭔가 해서 내가 뭘할수 있는 게 있어야 뭔가를 차릴 텐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기준님. 의욕 자체가 없어. 내가 독립은 하고 싶어. 나도 돈을 좀 내도 마음대로 쓸수 있는 돈을 갖고 싶어는 있는데, 뭘할 건데?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하고 싶어.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지식이 하나도 없다고. 내가 정말 식당 가서 설거지라도 하면서 뭐라도 배우든지, 반찬 가게를 하고 싶으면 내가 반찬을 좀 이렇게 저렇게 이쁘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걸 연습을 해보든지, 맛있게 하는 연습을 해보든지, 손맛이 없어 보이진 않습니다. 음식은 잘하는 걸로 보여. 차라리 내가 식당은 너무 규모가 커요. 덩어리가 커요. 혼자서 감당할 수가 없어요. 뭘 하시고 싶으세요? 빵가게를 좀 할까? 아는 사람 기술이 있어서 가르쳐 준다고 하니까, 그, 빵 기술을 좀 배울까? 그래서 그게, 빵 기술. 예. 제가 볼 때는 빵 기술보다는 차라리 반찬, 반찬. 반찬집 이런 게더 나아 보여요. 내가 빵집 되게 많은 사람들이 빵집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내가 경쟁을 뚫고 가지를 못해요. 근데 희한하게 애기한테 먹여서 뭔지 모르겠지만 내가 이렇게 이렇게 잘 되게 잘 하는 걸로 보여, 음식은. 차라리 그쪽으로도 연구를 하셔서 내가 그쪽으로 가보시는 게 훨씬 더 나을 걸로 보여요. 남편은 안 고쳐집니다. 그저 나한테 요만큼 잘 하는 걸로 만족하고 사셔야 되고. 내가 자식 때문에 이혼할 생각도 없잖아. 그럼 마마보이가 아니고 시누이 봐. 시누이야? 다 시누이 얘기만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신랑이? 뭐 시어머니도 속해 있고 시누들도 똑같고 시누이들이 더 비중이 높은 거지.
내가 잘 가정에 대한 욕심이 되게 많으신 분이 우리 기준님이야. 그래서 내 남편이 나한테도 좀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근데 의견을 안 물어보진 않아. 의견은 물어보는데 답이 내 답이 아니라서 그렇지 나를 다 무시하고 살진 않아, 신랑이. 차라리 내가 독립을 하고 싶으면 그쪽으로 가서 내가 미리 준비를 좀 하셔서 빵가게도 내가 하고 싶으면 미리 기술을 배우고 난 다음에 내가 빵가게를 오픈해야 되잖아요. 그럼 최소한 1년이라는 시간은 필요하실 걸로 보이시고요. 지금 내가 뭔가 움직인다고 해서 올해 안에 움직일 걸로는 안 보여요. 내가 시작을 해도 빨라도 내년 여름이야. 그렇다면 내가 거기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하시고 챙겨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내가 거기에 필요한 거 그리고 가게는 어느만한 걸 할 건지 장소는 어디쯤에 할 건지 그런 걸 미리 다 하셨고 시작을 하셔야 되는데 막연하잖아. 너무 시작할게. 내가 지금 해야 될 건 내 마음에 으쌰 붙어 있어야 될 것 같아. 기운이 너무 없어요. 이 나이면 정말 내가 펄펄해야 되거든. 내 얼굴에 그늘이 잔뜩 있고 네. 내 마음속에는 축 처져서 의욕 자체가 없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뭔가를 배운다고 한들 무엇이 되겠어요? 나부터 의시야. 나를 먼저 찾으세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뭘 잘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걸로 조금 움직여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다고 내 편을 안 들어줄 편을 들어줄 가족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 나부터 찾으래. 이해되세요? 네. 기운이 나야 사람이 뭘 할 거 아니야. 응? 세상 착한 게 우리 기준님이야. 남한테 나쁜 소리도 못하고 남한테 악한 싫은 소리도 못하는 게 우리 기준님이야. 오히려 싫은 소리만 잔뜩 듣고만 살지 그걸 풀지를 못해. 자꾸 쌓아만 놓으니까 우리가 합병이라 그러죠. 말도 못하고. 그러니 나부터 찾아서 으쌰으쌰 기운을 먼저 북돋았으면 좋겠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뭘 하든지 간에 내가 반찬 가게를 하든 베이커리를 하든 내가 먼저 그 기술을 배워서 빵도 내가 해보다 보면 이건 내가 힘들어서 못하겠네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준비를 먼저 하시고 난 다음에 움직이세요. 지금은 움직일 수 있는 기운이 뭐가 있니? 마음만 있지. 마음도 막 열정이 불타서 그런 마음이 아니잖아. 그죠? 기운 좀 내시고요. 좀 재밌는 것도 하시고 내가 좋은 걸 좀 하세요. 내가 좋은 거. 내가 즐거운 거. 웃음이 없어. 아셨죠? 그런다고 내가 죽을 용기도 없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우리 기준님. 힘내시고요. 그래도 내가 뭐라도 조금 기운 차려서 해보시면 되니까 힘내세요.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제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으면 돕겠습니다. 그러니 힘내세요. 아셨죠?